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에 김정은이 직접 참관할 수 있는 참관대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김정은이 발사장의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참관대를 함께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이 현장에서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은데 평양에서 발사장까지는 열차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평양역에 김정은 전용 열차가 나타나면 발사가 임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북한은 다음 주 월요일인 8일부터 25일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미사일 발사체를 수평으로 눕힌 채 가려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림막과 주변 부속 건물, 이 사이를 오가는 차량들이 포착됐습니다. 군당국은 한미 정찰 위성 등을 동원해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67m 높이 발사대에 상시 가림막을 치는 등 발사 징후 파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패트리어트2 미사일로 요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실패로 잔해가 우리 영해나 영토로 떨어지지 않게 공중에서 파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